무증상 감염이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다.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경 총괄팀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WHO 문건을 보시면 어디에도 무증상 감염으로 무증상자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받은 데서는 그렇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런 근거가 오히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중국 내에서 그런 증상, 그러니까 그런 그 과학적인 근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감염이 됐다. 환자를 만난 적도 없다. 이런 그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 또는 사스와 같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무증상 감염이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다.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제 이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 그동안 쌓여온 데이터, 그리고 뭐 혈액 분석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서는 뭐 환자를 태운 적이 없다라든가 뭐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지금 저희처럼 심층 역학 조사를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O 저희 위기분석 국제협력과가 질병관리본부에 있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발언 내용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